이럴 수밖에 없는 날 용서해줘요. 여보,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나 같은 거 빨리 잊고 좋은 여자 만나서 애 낳고 잘 살아야 돼요. 여보, 나 물 좀 줘. 이거.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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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얌전한 강아지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아이고 소금장수랑 눈이 맞을지 누가 알았어. 그나저나 옥천댁 말이야. 그 물정 없이 소금장수 찾아나섰다 채이는 거 아닐까? 어머나. 아, 그럼 어쩐데? 유서방이랑은 갈라섰고 그쪽에선 채이고. 아유 어쩌긴 뭐 어째요. 성황당 밑에 가앉아 있어야죠. 아, 선황당 거긴 왜? 옷썹 자르고 이혼한 여자들은 그 밑에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남자가 걷어주면 다시 제거할 수 있거든요. 어, 그래? 홀로 된 여인인가 본데 어서 고개를 들어보시오. 어허! 치아비가 될지도 모르는데 어서 고개를 들라니까! 사람인데 알았지? 공이로구나. 겨울잠을 자는 것 같은데 깨워서 미안하여. 아유, 그나저나 옥천댁이 집을 나갔다며? 나 자는 사이에 옥서풀 자르고 소금장수 찾아 달아났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옥천댁은 거길 따라간 게 아니야. 에휴, 내가 잠깐 그냥 친정에 다녀온 사이에 일이 이렇게 돼버렸어. 옥천댁이 집을 나간 진짜 이유는? 이유는? 큰 병에 걸려서야. 큰 병에 걸렸다고요? 아이고 말도 마. 호랑이도 다 무섭대. 아이고 어서 가요 형님 어서 가요. 아이고, 빨리 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 병을 고치려면 300냥이 든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 많이 했어. 우리 형편에 그런 돈이 어딨냐. 내 목숨 살겠다고 서방님이 힘들게 번 돈 털어먹기 싫다 그러더라고. 어디 보자. 어느 놈이 제일 싫은가 보자. 나봐. 어이구야. 얼굴 무겁다. 언제 이렇게 살이 많이 올랐어? 그래서 모직에 맘먹고 유서방도 때리고 못되게 군 거라고. 칠거지하게라도 걸려 쫓겨나서 부담 안 주겠다고. 여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여보! 바보! 여보! 이보시오. 이보시오. 이봐요. 날 좀 보라니까? 아니, 당신이 여길 어떻게... 당신이야말로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어떻게 살든 당신이 할 바 아니에요. 우리 님이 남남이라고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왜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당신을 버렸을 것 같아?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당신이 그 돈을 얼마나 열심히 번 건지 내가 다 아는데. 발톱이 다 아파지고 발바닥이 부르뜨면서 번 돈을 홀란다 들어먹으라고.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당신은 한 번 떠나면 그만이잖아.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이란 말이야. 여보, 이제 내 마음 알겠어? 여보, 미안해요. 그래, 이제 됐어. 나랑 같이 병도 치료하고 예전처럼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자. 알겠지? 저 실례합니다. 아, 어쩐 일이요? 예. 저희 집사람 때문에 왔는데요. 여기 의원님께서 우리 집사람 백 속에 커다란 혹이 있으니 빨리 치료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니, 어떤 의원님이요? 아, 저기 계시네요. 저분이 그러셨어요. 네. 아니, 너는... 그 약탕기에 약을 올려 온 걸까? 아니, 저분이 의원어른 아니세요? 에휴, 내 밑에 있는 놈인데 하라는 수업은 안 하고 나 없는 동안 사고만 치고 있어요. 저런 돌팔이 같은 놈이. 에휴, 여보, 돌팔이래. 그럼 잘못 짚은 걸 수도 있어. 아니, 저놈이 뭘 했다고? 제 뱃속에 주먹만한 혹 있다 그랬습니다. 밤이라고 하던데. 어디 한번 봅시다. 커다란 덩어리가 뭉쳐있긴 하구만. 아니, 그럼... 반위가 맞단 말씀입니까? 덩어리긴 덩어리인데 똥덩어리야. 예? 배가 묵직하고 뒷가래 가도 시원찮고 가끔 아랫배가 뒤틀리면서 아프기도 하고. 예, 맞아요. 자네는 변비세, 악성 변비야. 변비요? 집에 가설랑 참깨 한 대를 볶은 후 그 마늘 세 뿌리와 함께 갈아서 저녁 먹기 전에 복용하면 큰 효과를 볼 것세. 여보, 우리 살았어. 그렇게 내가 뭘 했어. 어르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여보, 아직 멀었어? 엄마, 나!